지금부터 한성 컴퓨터 X53 제품의 메모리 업그레이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우선 이곳 네 개의 나사를 제거하신 후에 본체를 아래로 내려줍니다. 이렇게 하면은 위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서 하판을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,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메모리 두 개를 추가로 더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키보드 위에 있는 거두 개하고 본체 아래에 있는 거두 개하고 해서 총네 개의 메모리 슬롯을 제공하며 총 32기가의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CPU랑 GPU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, 한국에서는 좀 구하기가 힘들고요. 이베이 등에서 구입하셔가지고 직접 업그레이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mSATA 슬롯이 제공되고 있는데, 확인해보니까 SATA2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네요. 이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